설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놓쳤던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신간을 조유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04세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책을 펴냈습니다. 신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자가 믿음을 갖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어 예수와 그 주변 인물의 삶을 그려내며 저자가 정립한 믿음에 대한 숨은 지혜를 모두 공개합니다. 저자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봉사와 자기 희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크리스천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탁월한 영성가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 시편에서 기도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에 초대합니다. 유진 피터슨만의 생기 넘치는 언어로 기록된 책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무리까지를 상세히 수록해 독자들이 기도에 도전할 수 있게 이끕니다. 책에 대해 빛으로 소금으로의 저자 레베카 피펏은 시편이 은유를 통해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기도하는 방법이 보이게 한다고 추천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인데 그 방법을 제시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고민에 의해 책 복 있는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총 4개의 장으로 정리된 책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강해 설교를 그대로 옮겨와 친근감 있는 어투로 기록됐습니다. 저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해 참된 행복의 길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